워스쿨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카메리칸, 여러분들이 카메리칸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아메리칸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수의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하게 이 비디오를 보고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채널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회수가 이 비디오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계시는 특히 캄보디아 구독자분들께도 좀 소개를 해드릴 좋은 음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R&B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에요. 여성 아티스트고 Sibena?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의 제목이 Southeast Baby입니다. 가사 내용이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연대? 약간 그런 거를 하면서 뭔가 좀 그들의 어떤 행운? 이런 거를 비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피처링의 래퍼들이 있습니다. 100, The Rockstar, Buck Noi. 사실 처음 들어보는 래퍼인데 저는 그 중에 이 Buck Noi라는 래퍼가 굉장히 좀 낯이 익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저희 한국계 미국 래퍼 중에 유명한 래퍼 중에 진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래퍼인데 그 진게이트와 먹노이가 예전에 박싱 매치를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다 박싱 매치까지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박싱 매치 영상이 있어서 잠시나마 좀 흥미진진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베나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어떤 뭐 전반적인 모습, 음색, 노래하는 스타일 이런 걸 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캄보디아의 아샨티? 제가 또 아샨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샨티를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도 약간 섹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Sibena의 Southeast Baby featuring 100 The Rockstar 멍노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ustle, motivate, grind. Ah! Badass 분이 DM으로 저한테 이 뮤직비디오에 카메오로 출연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보이네. 하이랑 같이 있네. 음색이 진짜 아샨티 같아. 촬영 장소가 베가스인가 봐요. 확실히 아메리칸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랑 진짜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의 바이브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좀 비교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이쪽 아메리칸 아티스트들 음악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바이브가 많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힙합 아티스트와 한국계 미국인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악적 바이브가 또 은근히 요즘 달라서 그럼 여기 피처링 3명 다 참여 래퍼들도 다 캄보디안 아티스트들인가? 저는 이 래퍼 랩 스타일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랩하는 바이브에서 약간 펑키하고 네스티한 그런 느낌. 그게 좀 좋아 보였어요. 아 이거 Fast and Furious 패러디를 했구나. 어쩐지 그 텍스트 폰트에서 Fast and Furious 느낌이 난다 했더니. 스벤나의 South is Baby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좀 참여한 래퍼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이 아티스트의 좀 느낌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그렇게 뭐 알기에는 좀 부족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음악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어요.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캄보디아의 아샨티 같은 R&B 싱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저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면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 리액션 비디오, 뭐 예를 들면 반다라든가 뭐 크맨 크메르라든가 니드웨이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또 접했고, 그리고 베레스본의 하이나 뭐 이렇게 시바나 이런 아티스트들의 바이브가 있잖아요. 확실히 진짜 차이가 확 느껴져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힙합 음악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잘 섞여져서 좀 조화를 이룬 느낌이 됐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J-POP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빅뱅이나 블랙핑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옛날 그 한국 힙합 1세대 래퍼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미국에 있는 바이브를 갖고 와서 한국 힙합 씬을 이렇게 전염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게 많이 중화가 돼서 요즘은 조금,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캄보디아 힙합 씬에 좀 이런 좀 즐길 수 있고 사람들도 좀 즐거워하는 되게 좀 긍정적인 바이브들의 어떤 이런 카메리칸 뭐 R&B나 힙합 아티스트들이 좀 더 많이 카메라 힙합 씬에도 많이 이렇게 좀 전파가 돼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바이브들을 많이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요. 힙합 음악은 저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바이브도 있으면 또 이런 바이브도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음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낮은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저희 비디오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갈 거예요. 그렇게 뭐 자세히 알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